참이수님,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사순제 3주간 금요일입니다. 아울러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우리 요셉 아버지 없었다면은 우리 성모님 의지할 데 없었고 예수님 역시 아버지 없는 하늘 아래서 자라는 것과 아버지가 있이 자라는 것과는 정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정말 모든 아픔, 고통 끌어안으시고 성가정을 이루신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아, 오늘 축일은 특별히 내 멘토이자 베프 신부님 축일이기도 합니다. 뭐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용삼 요셉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 강의하는 중에 드라이브 스루 검진 방법에 대한 나름대로 발음도 안 되는데 유식한 척을 했었어요. 드라이브라는 게 운전하는 게 운전한다, 스루 통과한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것보다 차 탄 채 검진한다. 차를 탄 채 검진한다. 그게 훨씬 좋지 않느냐. 그렇게 댓글을 올리셨어요. 근데 가만히 듣고 이 댓글을 읽어보면서 제가 반성을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글 사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앞장 서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은 어려운 외국말, 뭐 되지도 않는 한자 이걸 안 쓰고 제 강의의 많은 부분은 우리말로 제가 전환을 해서 바꿔서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영어로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차 탄 채 검진 받는다. 너무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또 워킹 스루라는 게 또 서울대학에서 양지병원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엔 선체 그냥 검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을 우리말로 많이 사용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차 탄 채 검진 받는 거. 이거 일본이 처음에 효과 없다 그러다가 막 욕하다가 이 얘기는 정말 또 제가 따로 한 꼭지 다루겠지만은 일본 장관이 사과하고 일본도 이 검진 방법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미 채택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 올리시는 댓글 제가 뭐 다 읽어볼 수는 없어요. 뭐 한 600개 막 이렇게 올라오면은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읽을 수 있는 한 읽고 아 내가 이 댓글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한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단 제 강의에 뭐 욕을 한다든가 또 제가 보기에는 저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정치적인 성향을 그쪽에서 댓글 쪽에서 너무 많이 입히는 경우는 죄송하지만 전 읽어보지 않습니다. 왜 읽어보지 않느냐면은 제 영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건설적인 거 이렇게 차 탄 채, 신부님 이런 그리고 제가 가끔 이렇게 강의할 때 반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뭐 굉장히 친숙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존댓말을 하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혼자 할 때는 존댓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눈을 보고 이렇게 할 때는 말이 좀 너무 친숙하게 하다 보면 그것도 제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댓글 열심히 달아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읽고 또 댓글을 통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차 탄 채 검진 받는다. 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말이 아름답고 또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한글 우리가 더 널리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특별히 귀국하고 난 다음에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만 붙이면은 노란 딱지가 붙이고 광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광고 열심히 봐주시죠. 그리고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올려주십니다. 근데 요 코로나에 대해서는 광고가 올라오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가끔 제 강의 들으면서 광고 없이 편안하게 바로 강의를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정확하게 코비드19,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그 용어를 저는
뭐 주저함 없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코로나19에 걸리면은 3국, 중국, 일본, 우리나라 이 3국의 반응이 있어요. 코로나19에 걸리면 중국은 조용히 죽인대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한시를 봉쇄해 놓고 그 안에 의료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의료 혜택 없이 집안에서 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뭐이 공식적인 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안 나오지만은 유튜브에서는 개인적으로 많이 올리는 건데 정말로 그 영국에서 유학한 그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결국은 검진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병원 앞에서 죽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냥 조용히 죽여요. 이 우한이라는 큰 도시에 정확하게 한 56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냥 가둬놓고 1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여러분들 그 방송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큰 트럭으로 그 도로 경계에 흙을 메워갖고 아예 차량 자체가 드나들지 못하게 막어. 지금 벌써 거의 두 달째 봉쇄를 하고 있죠. 천만 명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죠. 두달 동안.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봉쇄하는 것도 없고, 집 밖에 나가는 거, 뭐 증명서 받는 것도 없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죠. 자기가. 그만큼 국민들이 성숙한 면도 있어요. 지금 유럽은 뭐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거는 이 증서가 있어야지 바깥에 나가요. 그리고 그 증서를 자기가 컴퓨터에서 뽑아갖고 그걸 또 사인을 받아갖고 경찰한테 나가면서 나 이런 뭐딱두 가지 이유로 나갈 수 있다고 그래. 아픈 거, 약국 가는 거, 그다음에 슈퍼 가는 거. 그 외에는 어디도 못 다니게 지금 합니다. 유럽 전체가 지금 문을 닫고 있죠. 이제 중국 우한이 조금 진정세에 들어섰다니 좀 다행입니다. 중국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중국이 안정돼야 한국도 안정될 수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기본 자재는 중국이 생산을 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이게 중국이 만드는 우리 자동차 안에 뭐한 3천 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제가 보기엔 지금 한 1,500 개는 중국에서 만들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생산을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자동차도 지금 못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빨리 중국이 안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코로나 19에 걸리면 그냥 조용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겁니다. 생명을 정말 파리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어쨌든 한두달 동안 우한이라는 도시를 완전 봉쇄하면서 중국은 어느 정도 지금 진정세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문제예요. 일본은 중국은 조용히 죽이는데 일본은 조용히 죽길 바랍니다. 이거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일본의 이해에 대한 강의를 할때 일본은 이제 망해가는 나라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정치인들의 거짓말입니다. 역사 왜곡, 일제 36년 강제 점령기 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도 안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조선을 해방시켜줬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가 될수 없는 이유가 역사가들, 정치인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상대로 해서만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일본은 자국민들,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베가, 저는 한편으로 아베가 작년에 수출 규제 해준 것도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수출 규제 한 바람에 우리가 탈일본이라고 그러죠. 일본을 일본한테 예속됐던 많은 경제, 우리가 많은 제품들이 일본한테 속해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부품 소재들이. 그런데 작년 7월 4일 날 탈일본을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대한민국 자체 생산품을 많이 개발을 했죠. 그리고 지난 한 2, 3주, 2주 전인가요?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입국 못하게 했죠. 비자, 무비자 그거를 끊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지금 안 가게 된 거예요. 그게 고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은 저게 발표를 안 하고 검진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꽉 차 있을 거예요. 왜 그러면은 일본이 저렇게 검진을 하지 않느냐, 자국민들 검진을 하지 않느냐. 7월 24일 날 올 2020년 7월 24일 날 일본 도쿄에서 개최할 하계 올림픽 때문에 그래요. 이 바이러스가 온 나라에 퍼졌다는 통계가 나오면은 일본은 올림픽을 개최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일본이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통계가 나와요. 37조를 손해를 볼 거다, 88조를 손해를 볼 거다, 150조를 손해를 볼 거다. 오늘 나온 통계로는 350조 정도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벌써부터 예선전을 치러갖고 불을 떼야 되는데 모든 예선전이 다 취소됐어요. 그리고 성화 봉송도 무관중으로 그리스에서 불을 거기서 땡겨갖고 오게 되는데 무관중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2020년 7월 24일 날 동경에서 개최할 하계 올림픽은 벌써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일 것입니다. 1990년 버블 경제로 20년간, 아니 거의 30년간 0%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니케이 지수라고 우리나라처럼 코스피 지수처럼 주식회사 그 지수가 있는데 4만까지 올라갔다가 2만까지 떨어졌으니까 경제가 반토막이 난 거죠. 0% 성장한 게 아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잠깐 보니까 2만에서도 지금 얼마로 떨어졌냐면 17,000으로 떨어졌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2,400에서 지금 1,300으로 떨어졌죠. 우리나라도 지금 반토막이 나 있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반토막이 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주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주식이 문제가 아니라 지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게 가장 큰 숙제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번에 하계 올림픽이 취소가 된다면 일본은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0%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번 올림픽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후쿠시마 농산물 그거 전 세계 건강하다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후쿠시마가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후쿠시마가 이 흑소, 우리가 일본의 그 대단한 그 흑소 있죠? 그게 후쿠시마에서 자라는 겁니다. 많은 농산물들이 후쿠시마에서 자랍니다. 후쿠시마는 주 산업이 농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업입니다. 이거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물거품이 지금 된 거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이번에 올림픽 때 한 1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1만 명 정도의 선수가 오고 100만 명 정도의 관객이 올 걸로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명도 안 올 거예요. 이번에 한 명도 안 오기 때문에 이 일본이 그동안 여기다 투자한 많은 돈들, 그 경기장 세운 돈들, 그 다음에 직원들, 선수들 아파트 세운 것들, 뭐 이런 기반시설, 더 정말 일본을 미치고 팔딱 뛰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IOC 중계권이에요. MBC하고 지금 중계권을 지금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중계권도 다 날아가게 생긴 거죠. 호텔 다, 뭐 그 다음에 그 중계권 다 날아가고 그 다음에 후쿠시마 살리려고 그랬는데 후쿠시마 그것도 물 건너가고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 검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국민들. 지금 일본은 안전하다. 여러분들 뭐 우리는 뭐 아직 그 정도의 이 도표를 보면은 모든 나라가 도표가 이 발생이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 1월 한 20일부터 했다면은 발생이 이렇게 도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모든 유럽도 도표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도 지금 거의 만 명 정도. 여러분들 참 이 학자들이 무서운 게 미국이 발표하지 않고 검진하지 않았을 때 이미 이 사람들 만 명 넘었을 거다. 한 3, 4일 전부터 학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 4일 딱 지나니까 만 명이 딱 넘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도 8,500명인데 지금 두 달 지났는데도 우리는 8,500인데 미국은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만 명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딱 발표하면은 지금 이 도표입니다. 이 도표. 지금 영국의 옥스퍼드 교수가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죠. 이 도표를. 그런데 일본은 지금 발표를 하는데 도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계속 이 상태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검진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검진을 하기 시작하고 발표를 하면 일본도 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본 역시 만 명 넘게 되지 않았나. 지금 발표는 자기네들 한 1,600명, 1,7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요셉 대축일인 3월 19일 기준으로 일본의 검진 숫자는 8,400건입니다. 일본이 1억 2천만인데 검진을 8,400만 했어요. 8,400건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가 5천만인데 검진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30만 724건을 했어요. 30만 건. 30만 건을 했는데 우리는 확진이 8,000명 정도 된 겁니다. 이 통계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통계예요. 만약에 일본이 지금 8,000건 한 거죠. 8,000건 검진을 했으니까 거의 안 했다고 봐야죠. 지금 안 한다고 봐야죠. 그냥 조용히 죽길 바라는 거죠. 드러내놓고 죽으면은 올림픽을 못 하니까 그냥 조용히 죽어라 이거야, 국민들. 이거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도 나가서도 많이 죽었지만 한 600만 명의 군인이 나가서도 많이 죽었지만은 일본 안에서도 수도 없이 굶어 죽었어요. 일본 안에서도. 그러니까 백성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왕정입니다. 왕정. 지금 일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즉위식도 하고 뭐 누가 승계자냐 이런 것도 하고 이게 굉장한 차이가 많은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나 웃긴 발표를 했냐면 총리가 우리는 학교 휴교령 안 한다. 우리는 뭐 이런 거 식당 문 닫는 거 안 한다. 이거 국민들 다 걸려도 어쩔 수 없다. 60%가 걸려갖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된다. 지금 일본도 영국도 여러분들 왕정 국가예요. 지금 일본도 그 빅토리아 여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왕정 국가에서 국민을 생각하는 거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히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참 대단한 나라죠. 어쨌거나 하여튼 일본은 아직 만 명이 안 돼요. 검진 숫자가. 근데 우리는 벌써 30만 건을 검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상하다 하면 우리는 무조건 다 검진을 합니다. 근데 일본은 거의 죽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너 죽어라. 검진 필요 없다. 이런 상태. 입니다. 어쨌든 오늘까지 현재 확진자가 1,628명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비영리 의료단체 의료 거버넌스 연구소 이사장 내과 의사라는 사람이 국회에 나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미 마사히로라는 의사 내과 의사인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발표한 거에 30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일본 사람들은 몇 명 정도가 지금 이
바이러스에 지금 걸려 있느냐 하면은 3만 명 정도 바이러스에 걸려 있다고 본다는 거죠. 그 일본의 의사들은 이거를 감추고 1,600명이라고 속이고 있는 거죠. 그냥 조용히 죽기를 바라는 거죠. 이 정도 한 3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다고 발표가 된다면 2020년 하계올림픽 개최 취소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본 아베 정부는 일부러 검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국민이 죽길 바라는 거죠.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린 국민들을 한 도시에 가둬놓고 조용히 죽이고 있고 일본은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그냥 조용히 죽어나가길 바라는 그러한 정부입니다.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걸리면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도저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경찰 동원해서 환자 찾아내 병원에 집어넣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92분인가 3분 돌아가셨어요. 이거는요, 세계적으로도 없는 통계예요. 지금 이탈리아가 3,000명 죽었어요, 벌써. 그 다음에 스페인도 1,000명이 넘고 1,500명이 다가가고 있고, 이란도 한 거의 2,000명 이상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92명밖에 안 죽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적인 통계입니다. 그만큼 국민의 생명을 마지막 한 명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도 가끔 저보로 정부 대변이다, 문바다, 빨갱이다 그렇게 댓글 올리는 분들이 계신데 이 통계를 보면은요 그냥 통계로 나는 내 나라가 자랑스러워요. 통계로 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선진국이라고 그냥 정말 제가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는 참 여러 번 갔다 왔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들 이 처음에 이 코비드-19 나왔을 때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무시했어요. 중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우리나라 한 25쯤 되는 그 유학생이 마스크 안 했다고 흑인이 때려갖고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우리를 무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92명인가 4명밖에 안 돌아가신 것도 기적적이지만 슈퍼에서 물건 사재기 안 하는 거는 이거는 그거를 뛰어넘는 더 큰 기적이에요. 지금 미국에서 저한테 계속 편지가 옵니다. 미국 지금 상황에 대해서 슈퍼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쓸어갖고 와갖고 그러니까 사재기 하는 거죠. 유럽은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 조카들이 슈퍼 그런 거를 네 상점을 갖고 있는데 오늘 통화해 봤어요. 사재기 하니 안 하니 그랬더니 삼촌 사재기 같은 거 우리 없어. 손님들 자기 필요한 것만 다 사가. 여러분들 자랑스럽지 않아요? 대한민국? 좀 이럴 때 좀 어깨 한번 저는 좀 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적으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한류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어려움이 있을 때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냥 평상시에는 그냥 그러다가 갑자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속에 있는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잘났다고 그러는 선진국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지금 한번 여러분들 방송 나올 때 그 본성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성숙하게 지금 잘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울 거예요. 잠깐 우리 직원한테 들었지만은 여기 처음에 이 코로나 19 걸렸을 때 이 선수들 다 나갔는데 다 후회한대요. 지금 지구상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는 대한민국인데 괜히 자기네들 여기 나와갖고 생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현재 사망 숫자 통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3,237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이거 거짓말이죠. 제 생각에는 제가 강의할 때 한 400명 죽었을 때 한 4,000명 죽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만 명 이상 죽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란이 1135명, 이탈리아가 2978명, 물론 3000명 이제 넘었죠. 오늘 아침 보도는 이탈리아가 3000명이 넘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하루가 달리 급하게 변하니까 제가 말하는 통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스페인은 638명, 대한민국은 확진자가 8,500명인데도 사망자가 잠깐 스치면서 봤는데 93분인가 4분이라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사망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잘하느냐고. 미국도 우리 방식을 배우고 있고 일본도 우리 방식을 배우고 있고 오직 하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전화해갖고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에 걸리면은 중국은 조용히 죽이고 일본은 조용히 죽길 바라고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도저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경찰 동원해서 환자 찾아내서 병원에 집어넣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오늘 물론 17살짜리 우리 소년 학생이 너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검진을 해보니까 코로나19에로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양성이 아니고.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죠. 마스크 산다고 기다리다가 그렇게 됐다고. 병이 생겨갖고 그렇게 됐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안타깝게 세상 떠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소한으로 노력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국민들도 많이 협조를 하고 있고. 저도 저는 지금 자가 스스로 지금 바깥에 안 나간 게 한 3, 4일째이기 때문에 마스크가 필요 없고, 오죽하면은 지금 제 이 정원, 작은 정원, 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여기서 하겠어요. 본관에 올라가서 할 수도 있지만은 본관에 지금 아무도 지금 손님 우리가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내 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겁니다. 또 요즘 이렇게 슬픈 얘기도 많지만은 너무 감동적인 얘기가 많죠. 지난 13일에 강서 경찰서 앞에 마스크 11장하고 사탕 편지를 두고 간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이 방송에 나오는 거를. 그 두고 가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리고 저 친구가 몸이 정상이 아닌 구가 화면에 그냥 드러나요.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이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자신이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글을 다음과 같이 남겼어요. 회사에서 받은 마스크가 많아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제 지체장애자니까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줬겠죠. 그런데 이제 많이 쓸 일이 없어갖고 11장이 남았던 것 같아요. 부자만 하는 게 기부라고 생각했는데 뉴스를 본 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라고 편지를 남겨놓고 그렇게 떠나갔죠. 정말 감동적이고 또 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대한민국의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젊은이를 본받아 용기를 내서 오늘 수도권에 있는 한 노숙자 쉼터에 도시락 제공 단체에 돈을 1,000만 원을 봉헌하고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우리 생태마을에서 만든 김치. 이건 정말 명품이죠. 이 김치를 520kg, 10kg짜리 52박스를 기부하고 왔습니다. 담당하는 신부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탈리아 신부님인데 감사하다고.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 대신 수많은 지금 노숙자들 또 독거 노인들을 위한 도시락을 한 560명? 요즘은 좀 더 해갖고 한 600명 정도가 매일매일 도시락을 받으러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다 김치도 좀 넣어서, 우리 김치도 좀 넣어서 드리고 또 조금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그걸로 도시락 맛있게 해서 그분들 좀 면역력도 좀 키우라고. 또 어제 우리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 5,000만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월급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좀 월급을 조금이라도 좀 줄 수 있으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봉헌을 했습니다. 우리 생태 마을에는 기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뭐 지금도 뭐 며칠 사이 한 5천만 원 정도 기부가 들어왔어요. 잠비아 도와주라고, 신학교 저달라고, 그 다음에 물론 거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지금 우리가 져주고 간호대학은 져서 벌써 2학년 이제 올해 이제 며칠만 있으면 3학년 받겠네요. 그리고 이제 졸업생이 나오겠죠.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부하는 돈은 저희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그 목적대로 씁니다. 오늘 어제 오늘 우리가 기부한 거 봉헌한 거는 생태 마을에서 생산 판매한 생태맘 청국장 가루 판매 수익금으로 마스크 11장 기부한 젊은이만 못하지만 그 젊은이 마음에 동참하고 싶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생태 마을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굴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이웃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후로 뭐 마스크 기부가 굉장히 많이 지금 생겼다고 그래요. 제가 확인은 아직 못 이제 좀 더 이제 확인을 좀 해보겠지만은 아마 많을 거예요. 그렇게 따뜻한 마음을 지닌 멋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사라질 때까지 온 국민이 고통을 조금씩 나누어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개신교 공동체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주일인데 주일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 성남의 은혜강은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소금물을 입에다가 뿌렸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직 책 안 읽어서 그래요. 공부 안 하셔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바이러스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소금물 했다고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고 거기서 죽어갖고 그 방지가 된다? 아유, 그럼 뭐 다 소금물 입에 물고 다니면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바이러스는 아주 강한 놈입니다. 그래서 문고리에 뭐 어디에 그래갖고 내 손에 적어도 8시간, 10시간 내 손에 있어갖고 내가 손 안 씻으면은 내 몸 안으로 금방 침투하죠. 침투해갖고 계속 우리를 파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숙주가 되는 거예요. 숙주. 자기는 우리 파먹고 우리 죽고 나면은 다시 또 다른 데 가갖고 또 파먹고 그게 이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게 무서운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지금 많은 조그만 개신교 교회 제가 대형 교회 말고 소형 교회 목사님들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힘들어도 조금 힘들어도 견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바이러스에 잘 걸리고 우리 신부님들은 아직 걸린 분들은 없지만은 스님들은 하나도 안 걸린대요. 그 스님들이 안 걸리는 이유가 그 스님들은 이미 뭐 백신을 그냥 신고 다닌다고 그래요. 백신. 태안 고무신을 신고 다닌다고 스님들은 바이러스에 안 걸린다고 그래요. 뭐 이건 뭐 여담으로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스님들은 되게 격리된 생활을 많이 하죠. 굉장히 산 속에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스님들이 아마 바이러스에 아주 강하게 하고 또 스님들이 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신부들도 뭐 사실은 혼자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거 좀 덜 먹으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뭐 대부분이 새 들어갖고 2층, 3층에 제가 뭐 개신교회 강의를 많이 나갔지만 정말 열악해요. 그냥 2층, 3층 새 들으니까 새도 내야지 이것도 해야지. 근데 한 달 동안 모임을 안 갖고 헌금을 안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하느님 찬양을 꼭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린 모인다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은 예수님이 두세 명이 모이기만 해도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세 명만 모였으면 좋겠어요. 100명, 200명 모이지 말고 두세 명만 모여갖고 요게 진정되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또 개신교 성도들이 헌금 잘합니다. 그동안 밀린 거 한꺼번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이번 한 30%의 개신교가 이번에
30%는 1000만 명이라면 30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가톨릭 교회는 4월 1일까지인데 가톨릭 교회도 내가 보기에는 한 4월 20일까지 미국은 아까 편지 왔는데 부활절까지 지금 포기할 거라고 그래요. 부활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4월 지금 3주간이니까 4월 한 20, 20일 정도까지 우리도 미사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아주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들었어요. 중국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냥 조용히 죽입니다. 일본은 그냥 조용히 죽길 바라고. 그러나 한국은 조용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경찰 동원해갖고 다 찾아내요. 뭐 심지어 그 목욕탕에 한 50명 있는 사람들도 그 목욕탕에서 목욕한 사람들도 다 찾아내요. 그래갖고 검진 다 해요. 그것도 무료로 해줘요. 무료로. 그런 동선에 걸린 사람들은.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 가지시고 그 자부심으로 이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가마에 요즘 45만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의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의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의 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두 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